네, 이곳은 PP 홀리데이 리조트의 키즈 클럽입니다. 입구이고요. 자, 입구에 보면은 키즈 액티비티 프로그램 해가지고요. 네, 키즈 클럽의 다양한 학습 활동, 레슨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드로잉 앤 페인팅 해가지고요. 그림 그리는 게 Thursday, 목요일 날 1시에서 2시. 네일 페인팅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웬스데이, 썬데이 1시에서 2시 있고요. 조금 페이퍼 크라운 해가지고 종이로 만든 관이죠, 왕관. 이거는 튜스데이 1시에서 2시. 자, 그 다음에 몰딩 클레이 메이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찰흙으로 만드는 다양한 장난감들이죠. 자, 그리고 탁구 있고요, 당구, 스누커 있고요, 페이퍼 헤드하고 종이로 만드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드 무비,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촬영을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키즈 클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즈 클럽 앞에 모습과 같이 인조 잔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외 놀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린이들을 위한 암벽타기, 락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자, 일단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보면요. 자,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입니다. 자, 입구에는 이와 같이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강습에 필요한 재료, 도구들이 있습니다. 페이퍼, 티셔츠, 바틱, 클레이, 플래스티드 해가지고요. 부채공예도 있네요. 우산공예도 있고요. 그림 그리기도 있습니다. PP를 그렸나 본데요. 자, 여기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여기서 체크인을 하게 되죠. 자,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게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강습하기 위한 책상이네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위가 아주 그냥 온갖 물감들로 가득하네요. 그림 그리기 강습하는 곳이고요. 자, 원숭이도 있고요. 피피섬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자, 여기도 각종 장난감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뭐 공룡도 있고요, 완구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여기 숲속의 집 같은데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유, 안에는 고릴라도 살고 있고요, 부엉이도 살고 있고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계단은 안전을 위해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지은 집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키즈클럽. 키즈클럽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아이들이 와서 한 시간 정도 재밌게 놀수 있는 환경입니다. 강습 받으면 금세 1시, 2시간 금세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키즈클럽 왼쪽에는 또 다른 시설이죠. 여기는 테이블 테니스 탁구대입니다. 탁구대 있고요. 자, 여기는 스누커 해가지고요, 스누커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구 포켓볼이 가능합니다. 아유, 아주 시원하고요, 깨끗합니다. 당구 치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저기 큐대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씌워졌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키즈클럽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포켓볼 당구대도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저기 또 이렇게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소파도 있습니다. 당구 못 치신 분이 여기 와서 인터넷 좀 만지다가 졸리면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